저희가 세 번째 공무노조 설립이 반려되고 난 후에 노동부의 공문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설립신고를 제출할 경우에는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명단과 그리고 설립신고 관련한 투표에 참여한 투표인들의 명단을 제출을 하라는 공문에 이렇게 적시됐습니다. 이 내용들은 노동부, 정부 스스로가 공무원노조의 조합임을 자임하고 그리고 공무원노조의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자기들이 자임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그런 얘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오로지 공무원들을 지난 독재 정권 치하에서 정권의 신여로서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 정책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강제해 나가겠다는 정권 유지의 야욕을 이 노동조합 정책에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이 노동부가 그 실질적인 심사를 시작하게 되면 현재 그 노동조합 자유설립주의를 취하고 있는 신고제에 반해서 허가제로 운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설립신고서와 조약에 하자가 없는가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부 해고 노동자가 뭐 조합원으로 포함돼서 활동하고 있다 또는 그 업무 총괄자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유로 설립 반려 처분을 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 노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정말 신중하고 엄격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부당한 탄압과 그를 따르는 사법 판결이 잇따르더라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 노조와 함께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단결의 권리를 쟁취할 것이다. 우리는 총체적인 부정과 탄압을 일삼으며 스스로 종말을 자초하고 있는 현 정권의 자기 무덤 파기와 사법부가 함께하지 않기를 기대한다.